안녕하세요, 철학도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도구는 토우손의 Birthday Surprise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토우손의 Birthday Surprise입니다. Birthday Surprise는 일본의 에토 셀렉션에서 출시한 제품으로서 생일 축하 이벤트와 관련된 마술 연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그럼 본 리뷰를 살펴보시기 전에 이 제품의 트레일러를 영상 상단이나 설명에 있는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. 토우손의 Birthday Surprise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일 축하 이벤트와 관련된 마술 연출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본 제품의 경우에는 생일 축하와 관련된 버전과 크리스마스 때를 위한 버전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본 리뷰에서는 생일 축하와 관련된 버전으로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. 기믹카드 앞면에 생일 축하 문구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기믹카드를 작동시켰을 때 생일 케이크가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생일을 맞이한 관객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마술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구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품에는 바이시클 카드용으로 제작된 기믹카드 한 장, 영문으로 적혀있는 인스트럭션 종이 한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사실 생일 축하 이벤트와 관련하여 많은 마술 도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러나 유독 이 마술 도구에 관심이 갔었던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마술 크리에이터이신 마츠다 카즈야님의 마술 도구를 판매하는 에토 셀렉션사의 마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. 에토 셀렉션사의 마술 도구를 살 때마다 언제나 만족하는 편이었으므로 이번에도 구매할 때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생일 축하 이벤트와 관련된 마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객에게 상당히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마술 도구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우선 퀄리티가 좋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. 확실히 에토 셀렉션사에서 만든 마술 도구답게 퀄리티도 좋고 기믹도 작동이 잘 됩니다. 그리고 생일 케이크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객에게 비주얼한 효과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마술 도구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관객에게 의미 있는 마술 연출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생일과 관련된 마술 연출이기 때문에 관객에게 좀 더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마술 도구의 단점이 있다면 우선 각도의 제한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. 관객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믹 카드를 작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각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관객에게 들킬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듭니다. 그리고 이 마술 도구의 또 다른 단점이 있다면 기믹 카드를 작동시킬 때 소리가 좀 난다는 점입니다. 기믹 카드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소리가 나는 부분은 연출로서 조금 커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마술 도구의 또 다른 단점이 있다면 뒷면은 바이시클로 되어 있어 에어쿠션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카드의 앞면의 경우에는 에어쿠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. 난이도는 개인별로 체감상 느껴지는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술 도구의 난이도를 별 2.5개를 주고 싶습니다. 원리는 간단한 마술 도구입니다만 각도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고 연출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마술 도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러나 관객에게 생일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연출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비주얼한 연출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살펴본 토우손의 Birthday Surprise 어떠셨나요?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해법 노출을 제외한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